네, 저는 집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세은이라고 하고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지는 이제 거의 9년이 됐어요. 조금 이름이 알려지게 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가 무명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할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해보자라는 모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다 해봤어요. 아, 그림으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광고면 광고, 아주 아주 작은 캐리커처부터 뭐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봤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제 포트폴리오를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화면이 지금 빛 때문에 좀 비쳐가지고 안 보이시죠? 이쁜데. 네, 아무튼 초창기 그림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저는 사람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만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주로 사람을, 혹시 미성년자 계세요? 혹시 미성년자? 네, 이제 좀 있으면 미성년자가 보면 안 되나? 네, 아무튼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어요. 약간 좀 미묘한 감정선들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재료는 뭐 색연필, 디지털, 붓펜, 뭐 등등들은 전부 다 이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돈 받고 그린 그림들이에요. 돈 냄새가 나죠? 그냥 클라이언트가 하라는 대로 납작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라는 대로 다 그릴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 뭐 동양화처럼 그리려고 하면 동양화처럼 그리고, 왜뭐 약간 웹소설처럼 그려라. 웹소설처럼 그리고, 그다음에 뭐 다양하죠. 뭐 민화, 뭐 카툰, 뭐 초충도, 다 스타일이 다양해요. 뭐 약간 현대 회화처럼 그려라 이러면 또 회화처럼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돈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매거진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잡지에 들어가는 그림 보면 뭔가 되게 환상 갖고 계시죠? 아 패션 일러스트 엄청 막 이쁘고 진짜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혹시나 어디선가 클라이언트 분이 볼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네뭐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지만 참 가성비 떨어지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은 아마추어 분들에게 많이 시켜요.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들이 약간 조금 자신을 좀 알리는 약간 그런 등용문처럼 되는 게제저 때에는 이런 매거진 들어가는 잡지 일러스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 칼럼 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하철 무가지에서 연재하는 그림이었는데 아무래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대놓고 야하면, 대놓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충 봤을 때는 이쁜 그림인데, 글과 매치해서 보면 되게 야한 그런 걸 그렸어야 했어요. 근데 이걸 아무래도 시리즈로 그리다 보니까 이때부터 조금씩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페이스북에 그전에는 제가 좋아요가 많이 눌려봤자 20개, 정도였었는데 이거 연재하고 시작하고 나서부터 좋아요가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역시 모두 변태야 이러면서 네 아무튼 더 웃긴 거는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삼성 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저런 그림을 보고 이렇게 건전한 일이 들어왔을까 싶었는데 항상 모든 일은 일이 일을 물어오고 사람이 사람을 물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대충 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업 사보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뭐 광고에 들어가는 거, 제품 패키지, 그다음에 뭐 치아 성형 광고, 올리브영 후지필름 광고 등등 촬영했고, 앨범 커버 등등을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터, 뭐 이승환 가수 포스터나 뮤지컬 포스터,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거 했던 포스터인데 이거 반응 좋았어요. 그다음에 영화 오늘의 연애라는 곳에 나왔던 주제부 그림도 그렸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개봉했던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포스터를 제가 작업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본의 이제 그라비아 아이돌의 그 화보집 발간으로 저와 함께 이제 콜라보해서 뭐 프로모션 했었고요. 이제 콜라보레이션은 제트스트림이라는 회사와 같이 한 거, 스타빌로랑 한 거. 이거는 어메이징 브루어리 컴퍼니랑 맥주 회사랑 한 거, 그리고 이건 뉴질랜드에 있는 제품 회사랑 같이 콜라보한 거고요. 등등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게임 회사 등등등이랑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좀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 다음 시리즈인데요. 이게 그라플류에서 연재 중인 시리즈인데 남녀의 스킨십.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약간 좀 더 차별화된 부분을 추가하고 싶어서 스킨십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선들, 그때 걸 좀 더 하고 싶어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걸 연재하자마자 3만 명이었던 인스타 팔로워가 5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진짜 시리즈의 힘이죠. 네, 이런 식의 그림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자, 서 넘어가라. 네, 서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는 이 다음 시리즈를 계기로 약간 되게 유명한 미국의 보드판다라는 곳에 바이벌이 이렇게 되게 되면서 되게 전 세계에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저를. 그래서 뭐 허핑턴 포스트, 그다음에 뭐 대만 GQ 등등에 나오게 되었고,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처음처럼이 반한 그녀, 소주 쌓아놓고 맛있는 뭐 꿈 이뤘다, 이렇게 자극적인 멘트로 어그로를 끄셨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시면 전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은 노트폴리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4년째 이제 드로잉 강의를 진행 중이고 되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으니까 언제든 오셔가지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노트폴리오에서 이제 수업하는 내용들이고요. 미성년자가 없다고 분명히 전 알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럼 뭐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들어가도, 강의가 아니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고 프리랜서로서 어느 정도 밥벌이를 하고 적당히 잘 사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것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경험해왔던 상업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나 다른 주변의 작가들을 보고 느꼈던 거를 딱 그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말씀드릴게요. 딴 분야 잘 몰라요. 네. 먼저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화면이 안 보이네요. 아, 먼저 여러분들 전공이 잘 맞는 분 계세요? 전공? 전 전공이랑 잘 안 맞았거든요. 저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만화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렸어요. 아, 4살 때부터 베르사유 유의장미, 들장미 소녀 캔디를 열심히 따라 그리면서 그 세대였거든요.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학교 가서도 제가 만화를 제일 잘 그렸어요. 그림 제일 잘 그리고 전교에서 막 선배 막 후배들이 다 저희 반 와가지고 세일러문 그려줘, 웨딩피치 그려줘, 네티 그려줘 이러면서 다 찾아왔었어요. 다 그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얻는 이제 그런 칭찬의 희열을 일찌감치 맛본, 그래서 되게 초등학교 때부터 콧대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팍 해서 내가 제일 잘 그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만화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가야겠다. 만화 애니메이션과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지? 하고 일지망을 쓰게 됐어요. 근데 일지망에 붙었죠. 근데 일지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국에 날고 기는 애들이 다 오겠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좌절을 맛본 거예요. 물론 입시 학원에서도 맛보긴 했지만, 그래도 입시 학원에서도 나름 상위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오니까 일단 선배분들 중에 여러분들 하일권 작가님 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선배였거든요. 아무튼 하일권 작가님, 요새 이제 결계녀, 네이버 웹툰, 여러분 웹툰 많이 보세요? 네, 저 웹툰 작가 하고 싶었는데 전 아무튼 쭉 갈게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거랑 만화를 잘 만드는 건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만화를 보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제작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도 안 해보셨죠? 저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럼 난 당연히 잘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은 그림도 잘 그리는데, 그림체도 예쁜데, 스토리도 잘 쓰는데, 레이아웃도 잘 짜고, 모든 구도를 잘 그리고, 배경까지 잘 그리고, 대사도 잘 치고, 다 잘하는 거예요. 색감도 좋고. 근데 저는 그림은 예쁜데 연출력도 없고 캐릭터의 매력도 없고 스토리도 그냥 그렇고 다 별로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그려도 남이 그린 게, 내 동기들, 선후배들이 그린 게 훨씬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럼 나는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해서 선배들이 어떻게 졸업해서 뭘 하는지 봤더니 다 게임을 살 것이더라고요. 게임 원화가 아니면 3D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출판 만화는 이제 지는 해다. 아 지는 이거는 이제 답이 없다. 그냥 웹툰으로 다 가자. 그래서 웹툰이 그때부터 포화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들 이제 3D 게임 원화로 빠졌어요. 저도 아, 나 그럼 나 게임으로 가야겠다. 근데 저는 게임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 어렸을 때 라이온 킹 한 게 땡이에요. 슈퍼마리오 라이온 킹 한 게 땡이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정말 관심이 아무리 사람들이 이거 정말 재밌어라고 얘기해도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관심 없는 그림 게임 또 원화 보면은 누가 누구 그림인지 잘 모르겠는 좀 비슷한 그게 있잖아요. 유행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싫은 건 아니고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성향에 맞지 않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3D를 배우자 해서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3D를 배웠어요. 선배 밑에서. 믿고 거르는 게 또 생긴 거죠. 아 진짜 아니구나. 진짜 못하겠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라는 게 생기고 나는 다시는 3D는 발을 들이지도 말자라는 경험이 생긴 거죠. 그래서 1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완전 1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완전 이제 좌절을 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리고 다시 학교를 꾸역꾸역 복학을 했죠. 복학을 해서 이제 과제전을 해야 되는데 만화를 그리기도 싫고 애니메이션을 하기도 싫고 그냥 학점만 따러 다니고 그냥 다른 선배 작업 밑에 그냥 선배님 저 좀 과제전에 끼워주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진짜 그냥 배경만 그렸어요. 배경 색칠만 했거든요. 약간 자존심 상했지만 그래도 그냥 되게 그냥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너무 난 못하고 너무 난 여기서 뒤처지고 열패감에 쩔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졸업해서는 난 아무 비전이 없다. 해서 다시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몸이 부서져라 놀았어요. 정말 매일 춤추러 다니고 막 술 진짜 많이 마시고 정말 원없이 놀았는데 그때 좀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면서 이제 서점 같은 데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그때 진지하게 뭘 해야 되나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걸 놓을 순 없다. 그럼 디자인을 해야 하나? 근데 디자인도 못해요 제가.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은지. 그림밖에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난 대체 이런 애매한 능력으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서점을 갔는데 서점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정보가 많잖아요. 전문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점 가판대를 가보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나 할 수 있겠는데? 나 이 사람보다 잘 그릴 수 있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분야를 알게 되고 도전을 하게 됐고 어디까지 했지? 네, 지금 이게 2번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빨리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전공이랑 맞는지, 내가 지금 하고 다니는 회사, 하고 있는 일과 내가 과연 맞는지, 내가 이거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를 빨리 알고 만약에 이거 진짜 나 도저히 못하겠다, 저처럼 이건 난 믿고 걸러야 한다라는 확신이 서신다면 빨리 발을 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발을 빼서 이제 휴학하는 내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에 이제 골몰을 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도 잡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페이퍼, 월간 일러스트라는 잡지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서점 가면은 정말 정보가 많아요. 여러분들 요새 막 인터넷에서만 막 구글링하면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인들이 만드는 기사, 검증된 기사와 검증된 텍스트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정보를 많이 얻어서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제 모색하고 포트폴리오에 제작하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지를 보다 보니까 그 당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가장 많이 올리는 데가 지금은 그라폴리오지만 그때는 산그림이라는 데였어요. 거기서 거의 다 인크루팅이 되고 많이들 거기다 올렸었는데 거기서 그 작가 등록을 하려면 최소 포트폴리오가 60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60점 언제 다 그리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아 그럼 나 한 달에 아, 하루에 하나씩 그리자 해서 2개월을 딱 목표를 세우고 2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림을 한 장씩 그렸어요. 완성을 목표로. 그래서 2개월, 3개월 되니까 60점이 모여서 그걸로 산그림에 등록을 합니다. 돈이 됐어요.
그래서 됐다. 이제 약간 관문 하나가 뚫린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점을 가서 이제 일러스트를 많이 쓰는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출판사들 책 뒤에 보면 관리자들 메일이 있거든요. 그걸 다 뒤져가지고 관리자 메일 한 40개 정도를 리스트업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모아진 포트폴리오를 이제 막 보냈죠. 그 관리자 메일로. 근데 요새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되게 무식하게 한 거예요, 제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보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이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무리 제 계정에다 올려도 이때는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뭐 활발할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디다 올려도 블로그에 올려도 노출도나 그런 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아무도 먼저 찾아주지 않아요. 내가 경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날 모르겠죠. 그래서 아 네가 날 몰라? 그럼 난 누구다? 라고 내가 먼저 알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되게 허접한 포트폴리오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덕지덕지 프레임 하나도 안 맞게 막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용기가 맨정신 안 나니까 엄청 술 많이 마시고 그래서 아 약간 좀 두근두근 이제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좋아 나 지금 상태로만 보낼 수 있어 해가지고 막 보낸 거예요. 거기서 40군데인가 보냈거든요. 몇 군데서 연락 왔게요?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심지어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답장이 없었어요. 아무 데서도. 그러니까 그냥 내 그림은 안 먹히나 보다. 나는 그냥 쩔이다. 그러면서 다시 또 열패감에 막 아, 나는 대체 왜야 내 그림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그러다가 4개월 후에 처음으로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계기로 이제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계기예요. 자,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PR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 요새 자기 PR 어떻게 하세요? 보통 SNS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하고 계시죠? 최근에는 인스타가 제일 좋죠? 그죠?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여러분은 정말 이걸 10분 100분 활용하셔야 돼요. 정말. 자, 왜냐면 이렇게 SNS 가끔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나는 안 맞는다. 나는 되게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그거 막 뭐라고 할 순 없지만 확실히 SNS를 잘 활용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속도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게다가 또 SNS라는 게 그 속도 차이가 클수록 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요새는 그 비교곡을 빨리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랑 대중의 기호를 읽기에는 SNS만한 게 없어요. 만약에 제가 SNS를 안 했다면 저 아직도 약간 그 여혐이라는 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여혐이란 거 뭔지 모르고 저 되게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지하철 크로키를 주기적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한 4년 전인가? 근데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맨날 여성의 다리를 맨날 관찰하고 목선을 관찰하고 맨날 그걸 그렸어요. 목선이 너무 아름답다. 다리가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막 그런 거를 그렸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거 약간 좀 여성을 너무 이렇게 대상화하고 그리고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SNS 안 했으면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뭔지 그게 뭐가 문제인지 알고 이제 시대의 흐름 같은 게 SNS 하다 보면 보이니까 조금씩 나의 그림도 나의 사상 같은 것도 변화가 생기고 그런 감각들이 길러지는 거죠. 대중의 기호도 되게 쉽게 보여요. 하다 보면은 7년 정도를 제가 약간 무명이었다 보니까 주변 작가님들의 흥망성쇠를 다 천천히 지켜봤잖아요. 제가 막 시작할 때 엄청 유명한 대선배님 작가님들이 계셨었고 그리고 제가 같이 시작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엄청난 클라이언트의 일을 막 퍽퍽 따내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작가님들이 계셨고 막 개인전 엄청 빨리 하는 작가님이 계셨고 다 그랬거든요. 저는 아직도 개인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까지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 아 되게 느끼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 망해요. 입으로 망하고 글로 망하고 그래서 아 되게 특히나 SNS를 하게 되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이 생긴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꼬리표는 따라오는 게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크리에이터들도 다 따라오게 되니까 깨끗하게 살자.
항상 깨끗하게 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 마케팅을 잘하세요. 그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림 하나 올릴 때도 그냥 그림을 찍어 올리지 않고 뭔가 옆에 소품들, 야자수 한 입 이렇게 얹으시고 햇빛 뭔가 차라라라라 이렇게 오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을 되게 잘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작가님도 계시고 그런 거 보면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되고, 어떤 작가님들은 그림은 너무 좋은데 뭔가 소통을 안 해. 뭔가 사람들이 아 작가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 정도. 근데 뭐 그러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열심히 막 좋아서 하신 분들 약간 맥이 빠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 작가님들의 흥망성쇠를 쭉 지켜보면서 저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저는 약간 장점은 좀 잘 취한 것 같아요. 단점은 좀 많이 잘 버린 것 같고, 근데 옛날에 되게 단점 저도 많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랑 일하다 보면은 정말 육두문자가 여기까지 막 정말 여기 이빨 앞니 바로 앞까지 차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정말 그때 나도 모르게 감정 섞인, 그러니까 욕은 안 했을지언정 약간 감정 섞인 비아냥을 하게 돼요. 약간 그 연인 사이에 그 미묘한 비아냥 있죠. 미묘한 약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정중한 비아냥 같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의 말을 계속 클라이언트에게 막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다시는 그 클라이언트가 저랑 일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더러운 감정을 잘 참고 인내하셔야 그 클라이언트가 끝까지 나랑 일을 잘 마무리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다른 회사에 옮겼을 때, 다른 프로젝트에 갔을 때, 그때 그 작가랑 일해보니까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또 저를 추천해주게 돼서 사람이 사람을 또 물어오고, 일이 또 일을 물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는 무조건 납작기라는 게 아니에요.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똘망똘망하게 내 의사를 기분 나쁘지 않게 솔직한데 정중하게 전달하라는 말이죠. 이거는 뭐 모든 회사나 다 통용되는 이야기겠죠?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렇죠. 이게 결국은 또다시 나랑 함께 일하고 싶도록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 피드백 해주는 팔로워들이나 아니면 뭐 가끔 댓글 달아주거나 좋아요 눌러주거나 태그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는 좀 무뎌지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저 솔직히 좋아요 100개 눌렀을 때 드디어 100개야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3만 2만 개 되잖아요. 그러면 왜 2만 개에서 또 안 올라가지? 그래서 저번 건 3만 개였는데 왜 별론가?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자의식에 빠지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해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저한테 DM을 주시거나 뭐 고마워해 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 이렇게 막 여유가 생긴다면 항상 진심을 담아서 어떻게든 감사를 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스타일 찾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처음부터 스타일이 잡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스타일을 잡고 들어가면은 저는 그거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것 말고는 할 좀 좁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조금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였냐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그려본 다음에 저한테 맞는 걸 찾았기 때문에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 보여드렸을 때 보셨듯이 서양화처럼 그리라고 하면 서양화처럼, 동양화처럼, 카툰처럼, 웹툰처럼 그냥 다 그릴 줄 아는, 일단 스킬을 탑재했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 받는 범위가 컸고, 그만큼 클라이언트들도 많았고, 그만큼 저 사람을 뭘 시켜도 잘한다라는 신뢰감을 좀 두터이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제 스타일을 찾아가는 케이스예요. 안정적으로 운이 좋았기도 했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성인 칼럼, 그걸 필두로 그걸 시작으로 조금씩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운이 항상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타이밍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확 온다기보다 조금씩 이것저것 그리다 보니까 왔어요. 그래서
한 가지 스타일만 지금부터 고집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아마추어라면은 좀 이것저것 다좀 도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기적인 것의 힘인데요. 기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랑 너무너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이었던 제가 4년, 아니지, 5년 인스타를 해서 모았던 게 3만이었거든요. 인스타 5년에서 3만이었는데, 그게 이거 연재 시작 후에 50만이 됐다는 걸 보고, 된걸 보고, 역시 사람들은 하나하나 그냥 퍼가는 것보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아카이빙 된 거를 가져갔을 때 파급력이 더 커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그리고 싶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시리즈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나에 조금 더 크게 묶어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나의 주제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 연결고리를 좀 생각하시면서 작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기 좋은 포트폴리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 그 술김에 보냈던 그, 가져와야 됐었는데 못 가져왔네요. 그 포트폴리오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포토샵에서 JPG 그 컨버스 하나를 되게 크게 하나 만들어 왔어요. 거기다가 요런 썸네일로 60장을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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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썸네일을 누가 확대해서 보겠냐고요. 대체 이건 뭐지? 이 또라이는 뭐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락이 온 그 한 군데는 정말 은인이죠. 참. 아무튼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보기 깔끔하게 섹션별로 예를 들어서 뭐 저처럼 아까 뭐 개인작 그다음에 뭐 커머셜작 뭐 콜라보레이션 뭐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섹션을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대표되는 거 다 대여섯 개 대표 이미지만 클라이언트가 보기 편하게 PDF나 PPT로 만들어서 넘겨보기 편하게 제작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네, 자, 이제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수입 많이 궁금하셨죠? 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저 처음에 얼마 받고 시작했냐면은 2만 원 받고 시작했어요. 한 장당. 완전 열정페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냐면은 2009년도에 그 하나은행에서 이제 뭐 브랜드 홍보 웹툰 같은 거, 거기에 사파 같은 거였는데 그거 장당 2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싼지 모르고 그때는 처음이니까 와 그림으로 돈 번다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냥 하겠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뭐 한 번 2만 원으로 받으니까 안 올랐어요. 안 올라서 5만 원까지 올리는데 1년 정도 걸렸나?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돈이 안 되더라고요. 이 프리랜서 아마추어로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성인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월세, 서울에서 월세. 저 같은 경우는 그때 500에 30에 살고 있었거든요. 일단 30, 그때 관리비 뭐 하면 거의 50 들죠? 거기다가 핸드폰비 뭐 5만 원, 교통비 5만 원, 뭐 10만 원에서 뭐 60만 원, 뭐 식비 뭐 생활비 해가지고 또 50만 원, 뭐 120. 그다음에 뭐 데이트비 뭐 친구들이랑 놀고 뭐 하면서 어쨌든 150은 넉넉 잡아야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그런데 나는 대체 이 아마추어 그림값으로는 택도 없어요. 150 안 벌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사를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를 들어갔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회사 생활 해가지고 24, 25, 26, 27, 28 5년 다닌 것 같아요. 한 군데를 다닌 게 아니라 좀 이직을 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어쨌든 첫술에 이렇게 아마추어들은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잘 나가는 동시대 작가 보시고 금방 될 것 같죠? 금방 나 빨리 포트폴리오 만들면은 몇 년, 한 3년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아니, 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정말 이렇게 희박한 로또 같은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 작가들 보세요. 우리 같은 학부생 먼저 보세요. 다들 같은 전공을 했죠. 우리 선배님들 보면. 근데 그 중에 성공한 것 같은 선배님 몇 분이나 되세요? 그 몇백 명 중에? 약간 한 10명도 안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학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선배들이 많이 방출되는데 아, 이렇게 많이 졸업하시는데 왜 성공하는 선배님들은 왜 다섯 명도 안 되지? 저는 이게 너무 의아했는데 나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중간에 너무 많이 그만둬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경력과 실력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술 배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경력과 실력을 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그 경력과 실력을 쌓으려면 고정 수입이 있어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고정 수입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림값 측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 5만 원이었다고 했잖아요. 2만 원, 5만 원. 그래서 언제부터 그림값을 좀 올려받았냐면 클라이언트 눈치를 엄청 보다가 아, 이쯤 되니까 내가 이전 포트폴리오보다 지금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이 조금 더 퀄리티도 괜찮고 실력 좀 올라간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용기 내가지고 아, 까이면 어떡하지? 까이면 어떡하지? 15만 원이요. 이렇게 막 올렸거든요. 10만 원씩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클라이언트도 그 오케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림 좋으니까. 그 자신은 있었어요. 나는 그림은 좋아. 나는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난 실력으로는 뒤지지 않아. 그런 자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니네가 뭘 시키든 난 다 그릴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이쯤 되면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림값을 올렸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근데 그런 잡지 일이나 사파 일은 진짜 돈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책 표지 일이 그나마 처음 받은 돈 치고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 표지 얼마 왔는지 모르고 그 처음 저한테 연락 왔던 데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작가님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저희랑 데뷔하시는 건데 책 표지로 얼마 받고 싶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막 떨면서 제가 35만 원이요.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쪽 다들 이렇게 놀라면서 아 작가님 그래도 처음이시니까 50만 원으로 시작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50만 원? 그림 한 장에 50만 원? 아 너무 싫어. 어떻게 말해서 집에 가서 와 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60만 원부터가 최저가 6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낮춰버리니까 그쪽에서도 이러면서 10만 원 깎은 거죠. 근데 뭐 앞으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가 더 좋은 포트폴리오가 됐으니까 후회는 없고 지금도 그분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다시 저한테 일은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몸값이 올라서 안 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을 때 그림값을 인상해도 된다. 근데 내가 실력도 안 되고 경력도 없는데 처음부터 많이 불렀을 때 까일 각오하셔야 돼요. 까일 각오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불규칙한 수입. 프리랜서는 당연히 불규칙할 수밖에 없겠죠. 절대 규칙적인 안정적인 생활은 기대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불규칙함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감내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감내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월세를 내야 하고 생활비를 내야 하고 어쨌든 전 빚을 지기 싫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수입이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 저축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광고 회사의 디자이너로 들어갔는데 제가 디자인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는데 인턴으로 또 믿고 거르는 분야가 또 생긴 거죠. 나 이거 못 하겠다. 이러고 이제 믿고 거르고 이제 한 달도 못 채우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들어간 게 아동 출판사에 이제 편집 디자이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편집 디자이너도 하고 거기 사파도 교구 사파였어요. 그 교재 애기들 교재 사파 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런 거 그리면서 거기서도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식비를 주셔가지고 그냥 이거 이 정도면 됐다 이러면서 이제 다녔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니면서 이제 계속 프리랜서 일은 퇴근 후에 계속 받았거든요. 조금씩 놓지 않았어요. 계속 포트폴리오 업로드하고 계속 여기저기 어프로치하고 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페이스북 한창 그때 막 이제 성장기 때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출판사 관계자 페이스북 막 알아내가지고 막 그 사람 친구들 타고 막 예를 들어서 위즈더마우스 뭐 부사장 이렇게 막 떠 있어요. 이러면 이러면서 친구 신청 눌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친구 목록 쭉 봐요. 그러면 마음 대표 사장 뭐 누구누구 출판사 막 관계자 나오는 거예요. 막 출판 관계자들이 다 신청 눌렀어요. 다
전부 다 친구 시점 걸고 그냥 친구 시점만 걸면 안 받아줄 것 같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되게 막 차분하고 막 이렇게 공손하게 저는 이제 일러스트라는 뭐 누구누구 하고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팸처럼 약간 그런 거 하면서 밑밥 깔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외주가 조금씩 아무튼 끊기진 않고 들어오다 보니까 회사 생활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쯤 되면은 그냥 프리랜서로 먹고 살겠는데? 괜찮겠는데? 이러고 차라리 회사 생활을 그만두면 더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회사를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더니 참 운명이라는 것은 얄궂죠. 내가 뭐 하나 톱니바퀴가 막 같이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뭐 하나 딱 빼잖아요? 멈춰요. 안 굴러가요. 그래서 참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하나 그만두면은 거기에 더 매진할 것 같은데 안 그렇고 그냥 이거 하나 쑥 빠져버리고 뭔가 나 이렇게 텅 비어있어. 뭔가 슬럼프. 뭔가 의욕이 없어요. 뭔가 나 이쯤 일어나가지고 회사 갔는데 뭔가 모르겠다. 이러고서는 퇴직금으로 자취방 그거 500에 30 그 자취방 구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자취방 이제 월세 계속 나가잖아요. 그동안은 그 회사 다닐 땐 고시원 살았어가지고 뭐 그렇게 나갈 게 없었는데 자취방 들어가니까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데 회사를 그만둬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그림을 그렸는데 왜인지 일이 안 들어와. 점점 망테크. 점점 뭔가 끊기는 게 느껴지고 이렇게 뭔가 와닿고 통장 잔고로 보이고 이러니까 사람이 되게 불안해지면서 불안해지면 더 절박해질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불안해지니까 사람이 패닉이 오고 불안해지니까 그냥 다 놔버리고 몰라. 그리고 그냥 침대에 누운 채로 안 일어나게 돼요. 그냥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그 하루가 시작되는 게 너무 불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망태크지? 다른 작가들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또 다시 비교의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난 빨리 성장하지 못하고 왜 난 이렇게 주류에 편입을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다시 이렇게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하다가 슬럼프가 세게 왔어요. 엄청 세게 와서 거의 6개월 동안 그림 한 장도 안 그리고 아침에 눈 뜨기 싫어가지고 그냥 계속 눈 뜬 채로 그냥 해가 질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제 배고프면 일어나서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 4캔 만원과 과자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주를 그냥 막 그냥 너무 알코올 의존적인 생활만 이렇게 막 하다가 술을 마시면 그림 또 잘 그릴 줄 알고 아니에요. 불안할 때는 술 마시면 그림 안 그려져요. 사람의 마음이 좀 에너지가 있어야 그림도 그려지는 건데 에너지 하나도 없이 불안감만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도저히 지금의 나의 이 상태는 내가 스스로 나를 바꿀 수가 없다. 나는 누군가 나를 바꿔야 누군가 나를 끌고 가야 된다. 다시 회사를 가자. 회사를 가게 되면 어쨌든 출퇴근 시간이 생기니까 억지로 제가 거기 그 톱니바퀴에 가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의 지금의 나는 나에게 자율성은 독이다. 나는 그냥 강제성이 나에게 필요한 시기. 회사를 가자. 이러고 회사를 남성복 회사의 디자이너로 입사를 해서 남성복 이제 막 티셔츠나 이런 데 그래픽 찍고 패턴 짜고 공장 가가지고 아저씨들이랑 같이 육수 빼고 막 아저씨 여기 3도인데 이러면서 2도예요 여기 실수예요 판 나갔어요 막 이러면서 아저씨들이랑 열심히 육수 빼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도 이제 열심히 계속 그런 게 되게 웃긴 게 사람이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또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심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수입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약간 수입이 좀 있을 때 일이 들어오면 살 것 같죠. 수입이 없을 때 일이 들어오는 거는 너무 적은 것 같아. 그래서 또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퇴근 시간에 퇴근이 7시였는데 집에 오면 9시였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새벽 1, 2시까지는 계속 외주를 하는 거예요. 있으면. 근데 그 약간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이거 안 하면 나 지금 이제 20대 후반인데 나 지금 이거 외주 안 하면 끊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 안 자고 좀 필사적으로 좀 했던 게 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SNS에서 좀 유명해져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 내에서는 조금 알려지게 됐어요. 그게 한 3-4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네 고정수입 깨달았죠. 난 고정수입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도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의 고정수입인 거예요. 고정수입이 없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힘든 사람. 그리고 특히나 요새 같은 경제시대에 모든 물가 다 비싸죠. 인건비 빼고 다 비싸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프리랜서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잘 되지 않으면 프리랜서로만 풍족하게 살 수는 없어요. 저 역시 풍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 그냥 적당히 잘 벌고 있거든요. 근데 막 많이 벌 땐 많이 벌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맨날 10년은 해야지. 10년은 한번 달려봐야지 생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지 이제 9년 차인데 10년 되면 그래도 몸값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달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9년쯤 되니까 몸값이 좀 제가 생각했던 몸값을 받아요. 근데 그전까지는 택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고정수입을 포기할 수 없는. 왜냐면 우리나라 너무 물가 비싸. 살기 힘들어요 여기. 어느 나라는 똑같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조바심 금지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뭐 할 때마다 항상 그 10년은 해야지. 지금 강의도 지금 4년 차거든요. 강의도 초반에 완전 아마추어였어요. 진짜 제가 제일 아쉽고 미안한 분들이 제 강의를 초반에 들었던 분들이 제일 죄송해요. 얼마나 떨었고 허접했는지. 네, 그래가지고 네, 그것도 역시나 연륜과 경력 그리고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실력과 경력을 쌓으시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잘 되는 사람 먼저 보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